와, 이거는 정말 삶의 혁명이야. 아, 말모, 말모. 예전에 피부가 안 좋았다면 요즘에는 완전 짱짱하거든요? 감성템이야. 얘는, 아, 자취 꿀템. 진짜 똥이 진짜 잘 나와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굶으면 영양소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꼭 필수로 먹으라고 했었던 영양소들만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밖에 매미가 엄청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아, 이게 영상에서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 마이크까지 착용을 해봤고요. 아, 제가 항상 뷰티 꿀템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 자취, 생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너 뷰티에도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막 살이 급 쪘다가 막 빠지기도 하고 지금은 계속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의 중요성도 얘기를 하면서 살이 왜 급찌는지, 다이어트를 했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는지 이런 점들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마이 페이보릿 아이템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처음은요, 바솔의 이너 밸런싱 페미닌 티슈예요. 제가 지난번 페이보릿 아이템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암튼 요즘 정말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지금 별로 몇장 남지가 않았어요. 이 이너 밸런싱 티슈는 그 여성의 외음부 질 닦아주는 관리 티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는 영상에서도 얘기를 자주 하고 있지만, 브라질리언 왁싱도 자주 하고 있고, 여성 청결제를 정말 애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 애용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여성 청결제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외출을 했을 때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매직 기간에는, 외출을 하는 게 정말 꺼려지잖아요. 외출을 할 때나, 여행을 갈 때나, 뭔가 장시간 뭔가 암튼 나갈 일이 있으면, 꼭 파우치 안에 한 장씩 챙겨 다니고 있는데요. 그럴 때이 페미닌 티슈 한장 사용을 해주면,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정말로 물티슈를 사용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진짜 와, 이거는 정말 삶의 혁명이야. 너무너무 괜찮아서 정말 여성분들이라면 특히나 이 외음부 관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인생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페민티슈 사용을 해보면요. 안에 15장씩 들어가 있고요.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약산성이라서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용했을 때 진짜 깔끔하면서도 뭔가 그 상쾌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의 정말 페이보릿 아이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 예요. 제가 바로 지난번 영상인가? 항상 뭐 영상마다 자주 보여드리긴 하지만 저의 정말 페이보릿 마스크팩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아, 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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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모가 말해 뭐해라면서요? 말해 뭐해. 저는 헤이네이처 어성초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 진짜 피부과 가서 뭔가 여드름 시술이나 이런 모공 시술 진짜 안 받는데 집에서만 홈케어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피부가 안 좋았다면 요즘에는 완전 짱짱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스크 쓰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한 달에 한 번씩 생기기도 하고 저도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뭐 토너팩도 해주긴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진짜 1일 1팩처럼 정말 매일매일 부담없이 쓰고 있는 애는 요거 헤이네이처예요. 영상에서도 제가 막 구매하는 거 보여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5 플러스 5에 2만 원이거든요? 가격도 다 외웠어. 그거를 제가 몇 번이나 재구매를 했을 정도로 정말 제가 진짜 페이보릿 아이템 마스크팩 중에서는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홍조가 있으신 분들, 붉은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팩이라서 가장 추천을 하고 싶어요. 꽤 밀착이 되면서도 피부에 전혀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수분감만 쫙 채워주는 정말 끈적이지 않으면서 그냥 촉촉촉촉한 마스크팩을 찾으신다면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다음은요. 바이레도의 헤어 퍼퓸 라 튤립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뿌리는 걸 보여드린 적도 있고 제가 요즘 바이레도 라 튤립에 빠졌거든요.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향수가 조금 독하게 느껴지거나 은은하게 몸에서 나는 이런 바디 냄새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헤어 퍼퓸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있어요. 머리가 살랑살랑 날릴 때마다 머리에서 은은하게 향이 나는데 그게 또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내 머리에서 나는 살랑살랑한 그런 냄새? 사실 겨울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 바이레드의 라튤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헤어 퍼퓸까지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까지는 제가 저의 뷰티템을 소개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저의 자칫 꿀템? 일상템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은요. 두구두구두구 요거예요. 런드리 스테이지의 고농축 데일리 소프트너 데일리 워시인데 일단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빨래 워시랑 섬유 유연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감성템이야.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구매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취를 하면서 빨래에 대한 그런 뭐 큰 니즈도 없고 사실 뭐 빨래 해봤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제일 싼 최저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동안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쓰고 나서 빨래를 말리는데 어디서 집안에서 은은하게 어디서 좋은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맡아봤더니 이 빨래에서 나는 냄새더라고요.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제가 그날 빨래를 하고 나서 향만 계속 킁킁킁킁킁킁 맡아가지고 원래는 작은 방에서 빨래를 말리는데 그날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거실까지 끌고 나왔어요. 그 정도로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전에 저는 가루 타입의 세제를 사용을 했는데 가루 타입의 세제를 썼을 때는 조금 찝찝한 게 있기는 했었거든요. 이거는 워시 타입이라서 쓰기에도 진짜 편했고 사용하는 양도 은근 적어요. 제가 써보고 나서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예뻐. 저 예쁜 거 좋아하는데 일단 얘는 예뻐. 그리고 이 소프트너가 진짜 깡패예요, 여러분. 그래, 워시는 좋아. 근데 이 소프트너가 진짜 향이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그 빨래 딱 꺼내고 나서 그 은은하게 나는 그런 꽃향 같은 걸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플로럴 향인데 너무 강하지 않고 그냥 꽃밭에 와 있는 그냥 그런 은은한 플로럴 향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해요. 향도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꽤 만족하고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요거는 베라덴 비포 이염 방지 시트예요. 이건 제가 구매를 했고요. 또 빨래 얘기가 나오네. 빨래를 하다 보면 이제 보통은 흰 빨래, 검은 빨래 나눠서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그거 언제 두 번씩 나눠서 해. 너무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흰 빨래랑 넣을 때 혹시라도 이염될까봐 고민이 된다면 이 이염 방지 시트를 한 장 넣어주고 같이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먼지랑 뭔가 지저분한 거랑 여기에 다 시트가 쫙 흡수를 해서 여기가 물들고 빨래는 진짜 멀쩡해요. 제가 운동복이나 뭐 청바지도 그냥 같이 빨아버리는데 여기만 물들지 빨래는 완전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래할 때 평소에는 한 장 그리고 불안할 때는 두 장씩 넣어주고 있는데 진짜 얘는 자취 꿀템. 진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프로 귀차니즘? 진짜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해요. 다이어트 제품은요. 짜자잔 요거예요. 닥터 에비던스의 차전 자피? 식이섬유랑 그리고 얘는 근거기반 다이어트의 녹차 추출물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각각 먹는 방법은 뒷면에 자세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언니 뭐 다이어트가 이게 엄청 좋아요 라고 어떤 물랑이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먹고 있거든요. 이 차전자피는 뭐냐면 똥이 잘 나오 거고 근거기반 다이어트는 녹차 추출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있는데 차전자피는 먹고 나니까 진짜 똥이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저는 장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먹고 나니까 배가 좀 빵빵하게 진짜 빵빵하게 약간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차전자피 자체가 빵빵해지면서 이게 장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하니까 이게 응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단점이 있다면 배가 굉장히 볼록볼록해진다는 거? 근거기반 다이어트인데 요즘에 하루에 3알씩 먹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먹고 있다는 거 좀
좀 더 먹어보고 효과가 좋으면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잘 먹고 있는 나의 다이어트. 근데 이 차전자피가 진짜 똥이 진짜 잘 나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먹는 영양제를 소개를 할 텐데요. 제가 영양제를 소개를 하는 이유랑 다이어트랑 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항상 제가 몸무게 변화가 큰 편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살이 훅 쪘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살이 갑자기 훅 찌더라고요. 진짜 무섭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몸무게는 줄지가 않고 몸무게가 더 차츰차츰차츰 늘어나더니 몸에 조금 무리가 오기 시작을 해서 제가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 진단을 해보더니 하는 말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굶으면 영양소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영양소가 깨져 있으면 내가 굶고 있다가 같이 똑같은 밥 양을 먹더라도 일반적으로 지방으로 축적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지방으로 축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링겔도 맞으면서 영양제도 챙겨 먹고 막 비타민 주사도 맞고 막 별의별 주사도 막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차츰 식단이랑 다시 운동도 병행을 하니까 다시 살이 쭉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정말 매일 아침 챙겨 먹는 거는 영양제 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먹는 식습관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영양제나 영양소가 깨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영양제를 소개를 해볼게요. 꼭 필수로 먹으라고 했었던 영양소들만 소개를 할게요. 요거 액티브의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 D인데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는 마그네슘이랑 비타민이랑 같이 있는 영양제인데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저렴하길래 구매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그네슘이 깨지면 쉽게 살이 찐다고 하는 것도 제가 어디 글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하루에 한 알씩 먹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리얼 콤플렉스 멀티비타민 이 비타민은 그냥 필수라고 해서 또 먹고 있는데 그냥 약간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 느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먹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냥 먹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선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프로폴리스예요. 근데 요즘에 그 면역력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잖아요. 이게 아프면 다 나만 손해라고 해가지고 면역력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면역력이랑 프로폴리스랑도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 체중 관리도 하고 있지만 제 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프로폴리스도 먹고 있습니다. 열량이 0칼로리네? 지방이 0칼로리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제 건강 관리까지 하려고 프로폴리스까지 먹고 있고요. 꽤 만족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체중 관리,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다이어트 보조제도 너무 좋지만 영양제 꼭 챙겨 먹는 거를 추천을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페이보릿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